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92조 한번 펴보시죠. 제9장,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인데요. 이 파트에서 함재가 출제됩니다. 아, 이 내용은 192조부터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은 쭉 넘어가서 보시면 205페이지 있죠? 205페이지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이 내용을 쭉 연결해서 한 묶음으로 정리를 해 놓으셔야 함재를 맞출 수 있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192조. 모 지역을 보다 계획적 체계로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조성해가지고 그 지역의 양환환경을 확보하고 미관도 개선하고 그 지역의 토지용을 합리화, 그 기능을 증진시키고 말이죠. 그리고 그 지역을 보다 체계적 계획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미리 구역을 정합니다. 그 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하고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 고시해 놓고요. 3년 이내 그 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게 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담게 되는데 그 내용 중 필수적 포함내용이 있고요. 임의적 포함내용이 있습니다. 그래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다가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도시 공간으로 딱 결정 고시하면 고시된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은 구속력이 있어서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지구 단위에 맞게 건축물 건축, 건축물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를 하도록 규제받고요. 이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도시 공간으로 결정 고시하고 몇 년의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 고시야 그 구역이 그대로 유지되느냐? 3년 이내입니다. 만약 3년의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하지 않으면 3년이 된 날, 다음 날에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은 효력 잃게 돼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그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도시 군관리계 이반권자에게 이반 제안해가지고 그 이반권자가 이반해서 결정 고시해 줄 수가 있는데요. 그때 이반 제안했던 건에 한해서는 그 행정청인 국토교통부장 뭐 시도사 시장수가 지구 단위 계획까지 만들어서 딱 결정 고시를 해줘요. 결정 고시를 해줬다면 자기들이 원했던 뭐 아파트 건설 사업 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뭐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사업을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5년에 하지 않으면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그 지구 단위 계획은 결정 고시가 효력을 잃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역과 비도시역에다 지정할 수 있는데 주로 어디다 지정하냐면은 개발 예정지 또는 정비 예정지. 그래서 그 지역을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또 체계적 계획으로 개발과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에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을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여 지정 가능한 장소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 시도사, 시장, 군수도 자기 관할 구역 안에서 지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때 지정을 할때 지정을 할수 있는 장소가 있고요. 지정을 꼭 해야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자기의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 용지, 뭐 도로 부지로, 공업 부지로, 학교 부지로 제공했다. 그러면 그 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건폐율도 완화, 용적률 완화, 때로는 도시적인 경우는 높이도 완화 적용을 받아서 혜택을 줘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죠. 자, 먼저 192쪽을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 의가 나오죠. 이 지구 단위 계획
의인은 아주 중요해요. 여러 번 출제됐고 또 나오니까 여러분은 의의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기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수립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일부에 따라 중요표. 일부지 전부 하면 틀린다. 그래, 이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적 할 때 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게 내포되어 있고 군은 팔도되어 있는 군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이 아니고 팔도되어 있는 군. 그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에서 만든 도시계, 군에서 만든 도시, 군에서 만든 군계, 이걸 합성화시켜서 도시군계획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서울특별시가 있다. 그러면 이게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이죠. 서울특별시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하나의 지구단위를 만들 일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전체를 개발하거나 정비할 일은 없죠. 그 안에는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안에는 산도 있고 시외각지대에 개발장구역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는 개발하는 거 아니죠. 뭐 남산을 밀어가지고 개발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한강을 밀어가지고 개발할 일은 없죠.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은 미리 그 계획에 의거하여 개발 정비를 하고자 구역을 지정해요, 이렇게. 그걸 지구단위 계획 구역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 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그 지구단위 계획을 이 안에서 짜죠. 또 지구단위 계획을 정하고 지구단위를 짭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정하고 지구단위를 짜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수립한다. 이게 중요해요. 일부에 대하여 수립해가지고 그 지역에 토지용을 합리화시키고 그 기능을 지으시고 미관을 개선하고 그 지역을 보다 체계적 계획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만드는 무슨 계획을 정인가? 도시 군관리. 그래서 도시 군가로 결정 고시를 하기 때문에 구속력 있죠? 그래, 지구 단위 계획이 도시 군가로 딱 결정 고시되면 구속력 있어서 그 계획대로만 그 공간을 이용하도록 기재받습니다. 2번 보셔야 되죠? 2번 보시면,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이렇게 지정한다. 그리고 이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구단위를 만들어서 딱 고시한다. 그럴 때다 무슨 계획으로 하는가? 도시 군 관리 계획. 그래,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지구단위 계획도 지정하고요. 이걸 이렇게 딱 지정 고시할 때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서 고시하는가? 도시 군관리계. 그리고 이 구역을 지정해 놓고 그 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딱 만들어서 결정 고시할 때도 도시 군으로 결정 고시한다. 2번 중요하고요. 그다음 밑에 지구 단위 계획의 지정 대상지역 있죠. 이 구역은 어디다 지정하는가? 대상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 누가 또 이걸 지정하느냐? 지정권자도 나오죠? 지정권자.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라 합시다. 그 다음에 시도의사. 조금 전에 다 했죠? 그 다음에 시장군수. 이네들이 할수 있는 거예요. 구청장은 아닙니다. 주민도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지정 대상적, 이 지정 대상적은 바로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 대상을 보면 주로 개발할 수 있고 개발 예정지, 정비할 수 있는 곳, 정비 예정지 그런 곳에다 지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죠. 정비.
그리고 지정을 하게 될 때는 전 국토가 이렇게 생겼다. 전 국토는 크게 사용도 지역으로 구분시행하죠.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재능 보전 지역. 그리고 이 관리적은 세 가지로 세분한다고 했죠. 보전 관리죠. 생산 관리죠. 계획 관리로 세분을 시행하죠. 이 도시역도 개발용도 지역인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구분시하고 보존을 하도록 하자 해서 녹지역을 지정할 수 있죠. 이렇게. 이때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이런 도시역 내에 따도 지정할 수 있고요. 도시역 여허지역도 개발의 가능성이 있으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다 지정할 수 있냐? 자, 교재 봅니다. 192페이지. 임의적 지정 대상지역에서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때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 지정해야 한다. 그러면 의무적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정해야 한다. 그래,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도 있고 임의적 지정 대상지역도 있죠. 자, 같이 보면 임의적 지정 대상에서 국장, 시도사, 시장수, 그때 주거 지정권자. 지정권자는 1번부터 12번에 그 장소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오른쪽 페이지 12번 보이죠? 여기 1번부터 12번까지 보이는데 그 중에서 바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보시고 박스, 9번에서 박스 안에 3번을 좀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 지정할 수 있는 장소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주구. 용도주가 9개 있었죠? 거기 써놨습니다. 그 경관지구부터 시작해서 복합용도주구. 그런 지역, 그런 장소, 용도주구가 있다면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뭐, 또, 정비 가능성이 있는 개발진흥이라든가 뭐 칠학주, 그런 곳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2번 도시발굣도 개발하기 위한 장소니까 지정할 수 있고요. 3번 정비하기 위한 정비구역, 택지개발구치구, 대중사업지구,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관광특구, 관광단지. 거기 잘 읽어두시고 이런 장소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주로 개발하기 위한 땅들입니다. 정비한 땅이죠. 그다음에 8번 특히 주의. 개발잔류에서 해제, 도시자연 공급에서 해제, 해제했다 포인트. 시가와 전용에서 해제, 공원에서 해제, 해제가 되면 개발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지정할 수 있다 이거죠. 또이 녹지 지역은 보전성이 센 땅인데 보전을 하자 했던 이 땅이 개발 가능한 주거적으로 뭐 상업적으로 공업적으로 변경이 된다 이렇게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변경이 된다. 그럴 때도 개발을 하기 위한 용도지로 변경됐으니까 지정을 할수 있다 이거. 그다음에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부터 1km 이내의 지역도 지정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좀 눈으로 찍어놓으시고 이제 금방 읽었던 장소들 다 바로 11번과 같이 도시역 내 체계적 계획적 관리와 개발이 필요한 지역들이죠. 그런 장소에 따라 지정을 할수 있구나. 이 정도만 봐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194페이지 194페이지. 의무적 지정 대상이 나와 있죠. 지정해야 한다. 이게 의무적이에요. 중요 표현이에요. 의무적 지정 대상적은 좀 외워야 되겠죠. 달달달, 달달달. 그래.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된다. 의무적 지정 대상은 잘좀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비구역이 있었는데 거기서 정비사업이 끝났다. 그러면 새로운 주택 등이 탄생되고 10년 지났다. 그러면 노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질 시기인데 그때 행정실에서 그 장소 계획으로 관리해 들어가도록 이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이 있다. 또 택지발주구에서 택지발사업이 끝내서 새로운 주택이 탄생되고 10년 지났다. 그러면 똑같이 이 장소도 지구 단위 계획을 꼭 지정해서 관리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에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이걸 정택 10년이라고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
두 번째, 이 해제된 장소 중한번 해제된 급속도로 개발로 이어질 장소가 있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이 있고요. 공원 만들자 했는데 풀어버렸습니다. 이런 약자로 시공이라고 그래. 시공에서 해제되면 그 지역의 특성상 갑작스럽게 바로 개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계획적인 도시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제될 것만 그 해제된 면적이 30만 정토 이상이다. 30만 정토 이상이면 하나의 조그마한 계획도시 만들 딱 좋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지정해서 지구단위 만들어서 개발과 정비를 하고 미만이면 임의적입니다. 지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상이면 지정해야 한다. 이거 꼭 구분하십시오. 그리고 개발 장벽에서 해제됐다. 도시장 공원에서 해제되면 그 장소는 바로 반드시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정할 필요가 있으면 지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정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공원에서 해제됐는데 그 면적이 30만 정토 이상이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고 미만이면 임의직이다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도시적의 일부였던 이 녹지역이 있습니다. 이 녹지역이 갑작스럽게 주거지로 변경됐어요. 상업지로 변경됐어요. 공업지로 변경돼서 개발을 허용하기 위해서 그랬던 그 면적이 변경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변경. 그때 그 면적이 30만 정토 이상이면 역시 이것도 의무적으로 지정해서 하나의 계획 도시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이 녹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에서 녹지있던 땅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에서 주상공으로 변경된 지역 중, 변경된 지역 중그 면적이 30만 정토 이상이 의무적, 미만이면 임의적,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거 달달달. 자, 거기 나와 있죠? 의무적 지정 대상에서 국토교통장 시도사 시장선 다음에 해당한 지역은 지구단계로 지정해야 한다. 그 정도. 어디냐? 1번 정택 10년, 2번 시공에서 해제돼 30만 정도 이상, 3번 녹에서 주상공으로 변경된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 정도 이상은 의무적이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도시역에다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해야 한다, 이거였고요. 이제 도시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지정이 가능한데, 이 도시역이 아닌 지역은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을 말하죠. 도시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개발의 여지가 있는 땅인 계획관리하고, 개발의 여지를 허용하기 위해서 지정한 개발진흥지구, 개발진주가 있다. 그런 장소, 또 용도지구가 폐지됐는데 그거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다 지구 단위의 구역지에서 지구 단위로 대체를 해서 개발과 정비를 해서 나가고자 한다. 그렇게 할 때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지정할 수 있다. 계획과적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 개발진흥지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장소일 때,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장소, 이런 장소는 도시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지정할 수 있다. 그 3번 같이 보죠. 도시역 예외지역을 지구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그것도 한번 써놔요. 도시역 예외지역을 지구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을 하려면 1번부터 3번에 해당해야 한다. 어디냐? 1. 계획과정 체크. 넘어가셔서 2. 개발진흥지구 체크. 3. 196페이지.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 행위자원 등을 지구단위급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이렇게 세 가지 지역에다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절로 가셔가지고. 자, 3절을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죠. 지구단위 계획을 보면은, 지구 단위 계획자 할때 포함시킬 내용이나 보이잖아요. 포함시킬 내용. 그 내용을 좀잘 봐두셔야 돼요. 그 동그란 1번 보면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시장선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공가로 결정한다. 이 구역 지정하고 나서 3년 이내, 아까 3년 이내에 지구 단위 만들어서
딱 결정하셔야 돼요. 도시군가로 결정하셔줍니다. 그래,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짤 때 어떠한 내용을 담아서 짜느냐 이거죠. 누가 한다고 이걸? 국토교통장 시도사 시장수가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면 이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하냐? 국토교통장 이런 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짤 때는 이 지역의 용도지구 특성, 그 박스 안에 보면 용도지구의 특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이런 것들 좀 고려해서 짜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 용도지구 특성 그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이 2번을 보시면 2번을 보기 전에 196페이지 하단 봐봐요. 3번 있죠. 지구 단위 계획 수립에서 지구 단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다음 사항이랑 항상 위에 있는 박스 6가지 있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해당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지역 공동체 활성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수립합니다. 오른쪽에 2번.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짤 때 어떤 내용을 포함하느냐. 동그라미 1번. 지구 단위 계획의 지역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 단위는 다음 사항, 박스 1번부터 9번까지 있죠?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이런 사항을 포함한 지구 단위를 짜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안에 있는 사항 중 몇 번과 몇 번 사항은 반드시 포함해라? 3번하고 5번. 별표. 이 3번과 5번은 필수로 포함해야 합니다. 이 지구 단위계, 이 구역을 대상으로 지구 단위를 짜는데 지구 단위를 따서 딱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고시된 지구 단위 계획 내용으로만 이 장소가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조성이 돼요. 그래, 어떤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냐. 이 3번과 5번은 아주 중요하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쭉 있죠. 이때 3번, 5번이 뭔가 이거 꼭 눈으로 콕콕 찍어서 외워야 돼요. 이건 필수적. 나머지는 필요할 때만 포함해서 딱 고시한다. 고시하면 구속력이 있어서 그 계획도만 포정을 하게 되죠. 이 지구 단위 짤 때는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됐다 그러면 이 구역의 지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를 짠다고 그랬죠. 이 지구 단위를 짤 때는 이 안에 들어가게 될 기반 시설인 도로는 이렇게 배치하겠다. 공원은 여기다 배치한다. 규모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기반 시설입니다. 이런 기반시설을 배치하고 규모는 반드시 포함해서 결정을 시하고요. 그리고 이 대지 안에는 의료시설에 해당 건축만 건축도록 하겠다라고 건축물로 용도를 정해서 제한하고요. 이 건축물 건축할 때 건폐는 얼마, 용적은 얼마,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 얼마 이걸 정확하게 반드시 포함해서 결정을 시하게 됩니다. 그래 이쪽에는 뭐 아파트만, 여기는 단독주택만, 여기는 제1종 건세만 이렇게 건축물의 용도를 또 각각의 건축물 건축할 때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를 반드시 포함해서 결정우시하게 되고요. 그래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이런 내용을 담아서 딱 도시군가로 결정우시하면요, 고시한 그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이 이 안에서 법하고 똑같아요. 법하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에서 허용하는 용도의 건축만 건축해야 되지 그렇지 않냐는 것을 건축하면 그 자체가 위반이 되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에 범죄한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자, 박스 속에 들어가서 3번 중요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용 반드시 포함, 5번 건축물 용도장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저한도 최저한도 반드시 포함, 1번 2번 4번 6번, 7번, 8번 이런 것들은 필요할 때 포함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지구 단위겠다 포함시킬 수 있다. 나머지는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포함시킬 수 있다. 조금 전에 3번 오면은 포함시켜야 된다. 지구 단위 내용이 있다 포함시켜야 된다. 필수적입니다. 포함시켜야 된다. 이 표현을 잘 짝짓게 해두셔야 돼요. 포함시켜야 한다. 필수적이 의무적이다. 포함시킬 수 있다, 포함시킬 수 있다. 이걸 꼭 구분하십시오. 그 중요표 가지고 이렇게 중요표 3번, 5번 달달 돼야 포함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넘어가서 보시면 한참 넘어가세요. 190 9페이지 통과하고 200페이지를 가서 보시죠. 200페이지 보시면 제일로 하단부에 6번이 있습니다. 6번이 두 번 나온 바 있으니까 이번 코스에 보죠. 이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 목적이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자. 이렇게 기반설인 도로 넣어가지고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자. 그럼 여기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려면 차 못 들게 막아야 되겠죠. 사람만 다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정했다면 여기 안에 건축 건축할 때 야 되겠다 주차장 내라 부설청 내라 라고 할 필요 없죠. 차 못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의 지 목적이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자,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정해서 운영하자, 또 이 한옥마을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장소 만들자, 이렇게 했다면 한옥이라는 것은 지붕은 볕집이고요, 기와집이고 벽은 볕집하고 흙을 반죽해서 만든 것이고 기둥과 썩가리 이런 것들은 바로 나무로 만든 거예요. 이걸 한옥이라는데 이런 한옥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걸 정했다. 그러면 그 동네에는 일반적으로 입구했다고 공용차 만들어서요 여기다 주차하도록 하고 각각의 대지 안에 한옥이 들어가는 대지들은 주차장 넣지 않도록 합니다. 왜? 차가 오가다가 집안 흔들리면 한옥이 붕괴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흙집이니까. 그런 한옥마을을 보존하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자,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정해서 운영하자라고 지구단위 계획이 정됐다면 그런 장소에서는 지구단위 만들 때 아예 각 대지에다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 설치준을 아예 100% 안에서 주차장 아예 안 넣지 않도록 해 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몇 퍼센트까지 주차장 설치를 완화해 주시냐? 100%까지. 그 수치를 가지고 두 번 출제한 바 있으니까 수치 중요표.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 목적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됐다면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 두 번째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둘, 세 번째 박스 안에 차량 출입 금지 구간을 정해 나가는 경우 그 정도를 봐두시고, 3번 마지막에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지정한 경우 이런 경우는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100% 이 말 중요해요. 100%까지 완화 적용을 해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예 주차장 만들지 않도록 해줄 수가 있다. 이거 하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203페이지 통과하고 204페이지 가로 3번 네 1번 자, 이 도시역 예우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장소인 것만 지구단위 계획구 안에 여러분이 이렇게 대지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도로 부위로 편입되어서 일부가 보상금을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보상 안 받고 그냥 기부채납 할래요.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게 이렇게 단독 지는데 그 대신 건폐가 용기를 완화받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위하여 자기의 대일부를 제공하게 되면 기부채납하게 되면 공공시설 부지, 도로 부지, 뭐 공업률 이렇게 내놓으면 여기에서 허용되는 건축 건축할 때 건폐율 용적률을 좀 완화 적용해가지고 건물을 크게 지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래요. 그때 얼마를 완화해 주시냐? 바로 건폐율은 그 용도적에 적용되고 있는 것에 150% 이내까지만 1.5배, 용적률은 200%까지 2배까지 완화해 줄 수 있다. 이 수치를 좀 암기해 두세요. 동그란 1번 도시적 예후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지구단위로 당해 용도적 개발 진흥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150%,
용역은 200% 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 정도는 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4번, 1번. 아까 강조한 거 나와 있죠? 자, 3년, 3년 다음날 효력을 기댄다. 체크.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도시군가로 딱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이내에 지구단위를 결정하셔야 되냐? 3년. 그렇지 않으면 3년이 됐나 다음날에 이 구역을 지정을 했던 도시군가를 결정한 효력을 기댄다는 거. 3년, 3년 다음날에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 정도 받으시고. 오른쪽 2번. 2번도 중요표. 자,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 변경, 지구단위 수입 변경을 주민 또 이해 관계자가 위반 제안해서 해줬어. 행정청이 국토교통부장한 시도사, 시장, 군수가 여기까지 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에서 야, 여기서 너네들이 아파트를 지기를 원했다니까 아파트 지도록 딱 결정고시 해줬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이 지구단위 계획 결정고시 해줬는데 그때로부터 5년에 그 사업을 하지 않고 멍 때리고 있다. 그러면 이 지구단위 계획 결정은 5년이 된 날 다음날 실효타하겠다. 이것이 2번에 나왔죠. 주민이 위반 제안한 것. 주민 밑에는 이해 관계자도 숨어 있어요. 아파트 건설회사 이네들이 주로 이해 관계자로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거 해달라 하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해 관계를 포함한 주민이 위반 제안한 것에 한정해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결정 고시로부터 5년 이내 이 법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냐면 그 5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따라 즉 5년, 5년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그 정도 보시고 6, 5번을 건너뛰어서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했던 내용 있죠? 여기서 어떻든 건축만 건축해라 이렇게 이렇게 가로 그 5번 보면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 계획에서 건축물 가로 건너뛰어요. 가로 건너뛰면 건축 저기 다섯째 줄로 건너뛰죠. 건축물을 건축 또는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무슨 계획에 맞게 해야 한다? 그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맞게 해야 한다 옆에 떴어요. 만약 지구단위 계획에 맞지 않게 했다 그러면 위반자가 됩니다. 그때는 또 처벌해요. 알아두셔야 되는데 위반자 바로 이 2로 처벌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을 범죄한다. 이렇게 이 2로 처벌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이 2로 처벌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지구단위 계획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것을 여기다 했네. 그것은 봐줍니다. 어떤 거냐. 이게 작년, 재작년도에 법 개정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 가로 안에 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그 건축물 같은 거 이것들은 지구단위에 맞게 해야 되는데 외해가 있어요. 철거가 예정되는 경우인 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이 3년을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 전치기간 이내인 가선축물, 재복구 기간 중 이용하는 재복구용 가선축물, 공사 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선축물 이런 것들은 결정 고시된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맞지 않더라도 그냥 허용해 주겠다 이겁니다. 허용해 주겠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206페이지 예제 문제 하나를 풀어볼까요? 1번 예제 206페이지 예제 문제 기출문제인데 작년 재작년에 나왔던 것이죠. 국토개법령상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기간은 설명이 다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지구단위 기 수입되어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공사 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선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한다? 지구단위 계획에 맞지 않게 돼도 허용한다고 했죠, 그것은. 그래서 1번 땡. 그래서 4번 1번이었던 것이고요. 2번, 이 지구단위 계획을 짤 때 지구단위 계획은 해당 용도적 특성을 고려해서 수반한다, 그 했죠. 맞고. 3번, 시장 또는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는
또 병행한 도시 군관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하지 도사에게 결정 신청은 아니다. 맞습니다. 4번, 이 지구단이 개구이 됐던 그 장소를 대상으로 짜는 지구단이 있던 다 무슨 계로만 결정하냐? 도시 군관리로 결정을 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4번 맞죠. 5번, 관광 진흥에 따라 지정된 관광 단지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그 장소, 아까 이 개발하기 위한 장소라든가 정비하기 위한 장소였다면 그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따라 지정할 수 있어요. 지구단 계획을. 그런데 여기가 택지발적으로 지정됐다 그러면 택지발적으로 지정된 장소의 전부에 따라 지구단 계획이다라고 정할 수 있고, 또 일부에 따만 지구단 계획으로 지구단 계획이다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지구단의 계획을 정할 때는 지정 가능한 장소가 법에 규정됐는데 그 장소 전부에 따라 정할 수 있고 일부에 따라 정할 수 있어요. 그거하고 아까 지구단에게 의하고는 헷갈리면 안 돼요. 지구단에게 의해서는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중 일부에 대해서만 수립하지 전부가 나면 틀린다고 그랬죠. 이 표현을 헷갈려서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3번을 풀어보고 쉬었다 하겠는데 예제 3번 볼까요? 너무 쉽게 나왔단 말입니다. 28회때인데 국토교법상 지구단위 계획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맞죠? 2번, 도시역, 애호지역도 지구단위로 지정될 수 있다. 맞죠? 3번, 건축물의 형태, 색채에 관한 계획도 지구단위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임의적입니다. 이 색채, 형태 뭐 이런 것들은 포함시키고 싶으면 포함시키고 포함시키기 싫으면 포함시키지 않아도 돼요. 그래, 그런 것은 임의적인데 아까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물 높이 최저 한도 이것은 필수적이라고 했죠. 이거하고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지구단위 계획으로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지정한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을 최대 몇 퍼센트까지 완화 조절할 수 있는가? 100%라고 그랬죠. 그래서 80이 틀려서 답은 4번. 너무 쉽게 나왔죠. 5번. 주민은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 위반을 지정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주민과 이해관계자는 이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과 병행하는 사항에 대하여 위반권자, 도시군관리 위반권자 위반 제한할 수 있고, 또 이 장소에 대해 빨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주세요. 변경 주세요라고 또 제안서를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5번 맞다. 답은 너무 쉽게 4번으로 보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208페이지 개발형 허가를 보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